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클라키가 필요해. Then you need Clarky. 아까랑 뭐가 다른가요? 그 then 안 묻히고 but에서 틀렸네. But you need Clarky 하면 무슨 뜻이 돼요? 그러나 너는 Clarky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하고 그러나가 같을 리가 없죠. 전혀 다른 상황에 쓰는 말인데. 오케이. 그래서 클라키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필요로 하나요? 그러면 제가 뭐 필요해요?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I need? Do I need then? What do I need then? 그렇다면 제가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at do I need then? What do I need then? Then you need Clarky. 우리가 그리고 그러면이 뭐 대신 잡는지도 했었는데요.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말로. 본문 내용이 한 귀가 납니까? 뭐 세 가지 질문하고 나서 그러면 너는 클라키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클라키가 그 시끄러운 소음을 만들고 아침에 아 그 다음에 그 클라키가 바퀴가 있어가지고 알람 시계 끌라고 하는데 클라키가 계속 도망가니까는 잠기고. 그러면 네 말대로 하면 네가 아 뭐야 클라키가 시끄러운 아침마다 시끄럽게 하고 바퀴 달려 있어서 막 돌아다니면 너는 클라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였어요? 클라키가 아침에 시끄럽게 하면 너는 클라키가 필요해 이런 내용이었어요? 클라키가 아침에 시끄럽게 하면 그러면 너는 클라키가 필요해 이런 내용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었죠. 클라키가 아침에 시끄럽게 하면 너는 클라키가 필요로 한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연결이 되지 않죠. 아침에 클라키가 시끄럽게 하면 그러면 너는 클라키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다시 갔다 와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클라키는 아침에 시끄럽게 소리를 냅니다. Clarky makes a loud noise in the morning. Clarky makes what? A loud noise. When? In the morning. Clarky makes a loud noise in the morning. 그래서 아침에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라는 대답이 듣고 싶은 우리말로는 뭐라고 묻고 클라키는 아침에 무엇을 하니? 클라키 아침에 뭐하니? 그래서 makes a loud noise가 궁금하다 했으니까 하다시 포함된 게 궁금하다 했죠? 그쵸? 네. 하다시 포함된 게 궁금하면 뭐하니? 라고 물어보면 되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Clarky make in the morning? 틀렸는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오케이. 클라키는 바퀴를 갖고 있습니다. Clarky has wheels. 오케이. 그래서 바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클라키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오케이.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Clarky have? 누가 더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길 따라왔어요? How does she does? How does she does를 따라왔으니까 묻는 말은 저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네. 오케이. 그래요? 알고 있네요. 묻는 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오케이. 그다음 그것은 클라키는 온 방을 돌아다닐 거고 심지어 침대 밑으로도 돌아다닐 거예요. 침대 밑에서도 돌아다닐 거예요. 이분 under the bed. 오케이, 좀 틀렸는데요. 한번 더 기회를 가져볼까요? 어디까지 했니? 왜 싱글 웃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 끝내가지고. 아, 저 일주일 남았는데, 그치? 아, 오늘 밤에 샜는데도 안 되던데요. 오늘까지는 학원에서 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 그래 어디까지 했냐고. 지금이요? 응. 다 하고 있는데요, 다이가. 와,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네. 응? 와, 이제 일주일 시험 남았는데 지금쯤이면 시험 문제 풀이 하고 있어야 되잖아. 맞죠. 다 끝내고. 클라키는 네가 침대 밖으로 나와서 그것을 찾고 그리고 그런 다음 그것을 끌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야. 클라키와 함께라면 너는 절대로 잠꾸러기가 될 수가 없다. With Clarky, you can't. You can't never sleep yet. 오케이, 계속 틀리고 있는데요. 다시 좀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